싸움꾼 vs 프로 선수 싸움의 현실. 어, 나 이거 궁금했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싸움꾼 같아요. 이 사람은 프로 선수 같고. 오, 오! 야, 이게 진짜, 이거는 배워서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동물적인 그 감각이네요. 우와! 잘한다. 오! 와. 이 양감독 TV에 나온 이 길거리 싸움꾼 vs 프로 복서. 체급 차이도 좀나 보이는데요? 와, 점점 힘이 빠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그냥 맞춰주는 것 같은데? 접대 느낌이 좀 강합니다. 와. 잘생겼네요, 이분. 이길 줄 알았는데. 역시. 아, 근데 볼킹 한 번도 안 해봤대. 예, 저 길거리에서 많이 보고 볼킹을 안 해봤어. 아, 근데 내가 제일 놀란 게 진짜 은근히 볼킹 잘한다. 안 배웠는데. 저도 진짜 깜짝 놀란 게 호흡을 좀 맞췄는데 끝까지 그냥 밀고 들어오시더라고. 아니, 근데 정도가 너무 살살해주긴 했는데. 와, 놀랬다, 근데. 진짜 진심으로 놀랬다. 오늘 제가 이 스파링을 한 사람으로서 외모도 그렇지만 저는 그 연상도 부위를 인정합니다. 안 되네 이게. 아니 초반에 하이킥 차고 회초감 쳤잖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에너지 다 빠진 것 같아.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태권도 4단 헬창. 운동신경, 체급, 근력도 좋지만 일반 경량급 선수. 예, 못 이김. 한 체급 더 낮은 편이죠, 지금 보니까. 살살해져서 순도 안 차는데, 레벨 높은 선수들은 그냥 한 대도 못 때린다고 보면 된다. 크, 역시. 진짜 그 길거리 싸움꾼과 이 진짜 프로들의 그 세계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야, 진짜 다르네요, 확실히. LG 스탠바이미, 나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에? 뭐야? 에? 뭐야? 에? 여행용 가방에다가. 에? 아,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데요? 정말 LG는 스마트폰 빼고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좋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여행 방송 같은 데서도 캠핑 방송할 때 진짜 최고일 것 같아. 저기다 채팅창 띄워놓으면은 뭐, 야, 야무지네. 통신사 3사 5G 포기 선언을 결국 했다고 하네요. 예, 5G에 한참 못 미치는 속도로 5G 요금제를 받아 처먹었던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와 3사, 통신 3사는 이 그동안 5G 요금제를 예, 어거지로 냈던 예, 하지만 서비스 상태에도 아주 예, 못 미쳤던 이 것에 대해서 좀 배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은 이제 포기 선언을 했다고 하네요. 예. 여자들이 은근히 설렌다는 남자 행동 안 봐. 독신 가구 여성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 20대 남성 18명, 30대 남성 33명. 야, 진짜 30대 남성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지원을 해야 돼? 냉정하게 말해서 국방과 출산 어느 분야에도 기여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왜 혈세를 지원해주는지 모르겠다. 국가는 그 구성원에게 당연히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비호는 새로운 트렌드다. 치랄. 절대 지원해주면 안 된다. 지금 1인 여성 가구들이 나중에 노후를 궁핍하게 보내는 것을 보고 그 다음 세대가 뭔가를 보고 배우는 게 있어야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임금 같은 노동을 주장하면서 능력 지원 문제가 나오면 최고의 약자 코스프레. 그저 해줘 마인드. 그 최근 오토바이 사망사고, 이제 5월 초에 있었던 그 사망사고인데 굉장히 좀, 예, 굉장히 좀 혐오, 그러니까 혐오,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예, 충격적인 그 일인데, 그 덤프트럭 같아요. 예, 덤프트럭인데, 저도 이제 또 라이더로서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달려오고 있는 이 바이크, 예, 운전자는 몇 미터를 공중에 떠가지고 반대편 차선으로 그대로 떨어지고 즉사겠죠. 그리고 이 앞에 오토바이가 이렇게 지면에, 예, 접지력을 잃으면서 쓸려서 밀리고 있던 이 바이크에 그대로 또 뒷사람이, 뒷 운전자분이 이렇게, 예, 땅에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좀 적나라해요. 예, 좀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이건 운전미숙이라고 봅니다. 예. 조금은 답답해요. 왜냐면 이제 그 안 타는 분들이 이렇게, 아, 바이크가 저래서 위험하구나. 아니, 물론 위험하죠. 예. 이제 뭐 자동차에 비해서 이제 온몸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이건 진짜 운전미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싸대거든요 지금. 예, 그냥 스로틀을 보니까 약간 좀 하야부사 아니면 약간 좀 그 알타, 그 레플리카 장르의 그 바이크, 스포츠 바이크 같은데, 어, 저렇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싸버리는데, 예, 저거는 운전미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날아간 차선 보면 차가 컹거리는 거 보니 밟힌 거 같은데. 아, 이건 그냥 끝났다고 봐야 돼요. 시안 아래 그, 예, 시안 아래 그 산타페 우측 뒷바퀴를 부딪히고 멀리 뱅글뱅글뱅글 날아가서 그 즉사했던 그 불빵 영상도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바이크 갤러리에서는 시안 아래 로켓맨이라고 불리는데 그거랑 좀 비슷해 보여요. 예. 그냥 사람이 몇 미터를 떠가지고 이렇게, 예, 땅에 처박히는데 이미 이 뒷, 저 덤프트럭에 박히는 순간에 아마 온몸이 분쇄골절이었을 상태였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죽었을 거예요. 예, 온몸에 그냥 장기들이, 이건 이제 안전장비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 뭐 대한민국인가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좀, 예, 좀 안타깝다,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정연 맞아요. 운전 미숙이에요. 저세긴 회오리 감자네 키키키키읍 로켓맨이 아니라. 예. 이제 좀 이런 영상들이 좀 뭔가 주는 인식들이 있어서 바이크는 위험하다. 예. 바이크는 사실 여러분들 바이크는 잘못이 없어요. 사람이 잘못이지. 예. 제가 뭐 여기서 꼰대질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뭐 위험하게 다녔었던 적도 있지만은 이거는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블라인드 코너도 아니고 앞이 보이는데 급발진도 아니고 뭐 때문에 이렇게 200 몇십까지 이렇게 쏘는 건지 나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예. 우리나라 같지는 않아 보여요.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초 커뮤니티의 VS 논쟁 문화가 이해가 안 된다는 여시. 요거는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 예. 요거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이제 큰 이제 뭐 예시를 든다면은 손흥민과 해버지를 볼 때 일반인들은 멋있다. 축구 레전드들. 예, 멋있다. 우열을 가리지 않고 박지성. 아, 어? 동아시아계의 어떤 축구 선수로서 그 EPL이라는 정말 최강의 축구 그 리그 세계 몇 대 리그죠? 한 4대 리그 정도 그 중에서 최고의 어떤 그 실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EPL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또 우승컵까지 가져갔었던 그 전력이 있는 그때 정말 황금기를 달렸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거기에 호날두랑 또 같은 팀이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멋있게 생각하는 그리고 또 지금의 손흥민 그죠? 예. 근데 일부 남성들 해버지 박지성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 덕분에 해축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했어요. 평범한 댓글은 이런데 자랑스럽다 멋지다. 예. 근데 이제 일부의 남성들 박지성이랑 손흥민이랑 같은 선상에 드네. 그래도 한국에서는 손보다는 박 아님? 평범한 댓글에도 저런 식의 리댓이 달린다. 이거는 근데 똥꼬막에서 나오는 얘기는 맞아요. 왜냐면 이제 스피커 그 메신저가 병신이긴 한데 메시지 자체는 옳은 소리야. 나는 이걸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저도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둘 다 그냥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굳이 그거를 한쪽을 깎아내리고 한쪽을 치켜세우는 그 문화. 유튜브 댓글만 보면 매번 매일 매달 매년 365일 저러고 치고받고 지들끼리 비교하며 비교제고하며 싸우고 있다. 예? 남촌 안에서 모르겠다면 남촌 똑같을 듯. 예. 스포츠의 부흥을 위해 일부러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도 있고 이게 먹히기도 하지만 백날 첫날 유튜브에서 굳이 1년 전 2년 전 댓글까지 가서 댓글 계속 달고 최신 댓글까지 계속 싸우는지 어느 종목이든 라이벌이 있지만 같은 시대의 선수도 아니고 후대에 뛰어난 선수가 나오면 갑자기 레전드 머리채를 끌고 와서 통산의 성적으로 비교를 시작한다. 근데 이거는 그죠? 매우대전이 있고 또 그 메펠마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야. 누가 낫다 하면서 아니 난 내 생각은 좀 달라. 근데 좀 건강한 그런 그 좀 그 뭔가 토론 같은 느낌이 아니라 깎아내리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가지고 이제 특유의 서열 문화를 선수들한테 왜 대입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남자는 경쟁을 하며 성장한다. 예. 넘어갑시다. 오늘자 미쳐버린 프레드 장원영 기사 사진. 장원영의 미모가 날이 가면 갈수록 일취월장해지고 있다. 전 잘 모르겠네요. 전 그냥 전 솔직히 카리나가 짱인 것 같아요. 예. 뭐 사람의 그 저기 취향 차이이지 않을까? 예. 하면서 파리나짱 이런 애 키키요.
나폴리 명예시민 등급. 와, 나폴리에서 명예시민이 됐어요? 김민재가? 그 나폴리에서 지금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어디 갈까요? 과연? 과연 어디 갈까요? 메뉴? 근데 어디서든지 지금 원하고 있죠? 그죠? 흑어공주보다 더 심하게 망해버린 영화 샤잠. 샤잠 1은 봤어요. 예, 마블 건가요? 샤잠이 뭐냐면은 잼민이 새끼들이 샤잠을 외치면 샤잠이 되는 거예요. 누적 관객수가 78,743명. 성지합창단급인데요? 샤잠. 네, 인어공주 지금 100만명도 못 넘었네요. 예. 요즘 외국에서 유행중인 챌린지. 넘어갑시다. K-POP 스타 박지민의 근황. 우리가 알던 그 박지민의 모습이 좀 아니에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좀 성숙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갸우뚱해질 수도 있는, 예,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남자친구도 있나요? 남자친구야? 되게 개방적이네. 강철 부대. 구민철. 바람 폭로는 뭐야 또? 이런 일이 있었군요. 남자가 키가 작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유. 조조는 160에서 167. 나폴레옹이죠? 167. 피카소. 히틀러. 지드래곤 158, 태양 162. 저거 밈이거든. 태양 키에 대한 논란. 119.8.
5천 뭐라고?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국산 올드카 관리 잘 돼 있는 올드카. 포니 동호회군요. 운전하는 재미도 있다. 포니.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상징적인 그런 차인가 봐요. 대한민국 최초 독자 생산 자동차 포니. 마이카 시대의 개막을 알린 대한민국의 최초의 역사의 상징 포니. 해외 수출한 최초의 자동차. 카센터에서는 엔진오일 교환조차도 거부당한다고. 자가 정비하려나? 형 지금 시간에 시청자 수 미쳤네. 역시 형이야 개 멋있어. 존경해 형. 에어컨이 없어. 에어컨이 없어? 야. 근데 이쁘다, 그죠? 관리 잘 돼 있는 올드카들은 진짜 뭔가 좀 그 헤리티지? 뭔가 멋있고 이 잘 관리 잘 돼 있는 올드카들은 확실히 좀 뭔가 그 감성과 이런 것들이 깃들어 있어서 아주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예. 이쁘긴 해요. 서울시에서 개고기를 식용시 벌금 500만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위반식 벌금 500만원. 개고기 매니아들 큰일 났네. 이제 아무래도 좀 시대가, 예, 우리 좀 이제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짐에 따라서 개고기나 사실 뭐 이런 것들은 물론 그래요. 원리 원칙적으로는 사실 먹으면 안, 이제 먹어도 상관없죠. 뭐 소나 돼지나 닭이나 다 먹으면서 걔네들도 다 감정이 있고 걔네들도 다 그런 애들인데 왜 걔네들은 되고 걔네들은 안 되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인간의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좀 인간과 가장 친화적이고 뭔가 반려라 그러잖아요. 반려. 예.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자랑하는 게 이제 고양이와 강아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런 의결이 이제 공포가 되면은 정말 이제 위반시 500만원에 이 500만원을 벌금을 때려 맞을 수 있는 이제 개고기 이제 식문화도 좀 사라지겠네요. 예. 형 안경 왜 이렇게 섹시해? 갖고 싶어 형. 걔는 왜 막는 걸까? 국제적으로 이미지가 존나 나빠진다. 대다수의 국민이 안 먹는 개고기라서 여론도 유리할 텐 주도한 게 아닐까. 맞죠.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개고기 먹었던 게 한 6년? 예, 6-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이젠 좀 안 땡겨요. 먹고 싶지도 않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 뭔가 그 강아지를 직접 제가 뭐 키우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주변에 애견인들도 많아지고 또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예 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강아지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이제 굉장히 인간과 좀 아주 친밀하고 형 왜 내 말 무시해 조우호 같게 아 나가 이 씨발 개새끼야 병신 같은 씨발 새끼야 꺼져! 병신 새끼야. 족 같은 게. 무시 안 했죠? 제대로 반응해드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정서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인간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감을 하잖아요, 교감. 누가 사실 소랑 돼지랑 닭이랑 교감을 합니까? 아닌데 아닌데 나 봤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해서 어? 소랑 교감하는 할아버지 봤는데 돼지랑 교감하는 어? 사람 봤는데 아저씨 봤는데 아주 일부 극소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좀 뭐랄까요? 강아지를 아닌데 아닌데 원앙 소리 보고 눈물 나는데 저도 원앙 소리 보고 눈물 흘렸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구촌 사회에서 말이죠. 예, 그만 먹어요, 걔는. 예. 햄버거계 근본이자 최고 고트 파이브 가이즈가 드디어 한국을 상륙한다. 뭐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 햄버거계 근본 최고 고트. 뭐야, 햄버거가 햄버거지 뭘 그렇게 뭐 대단한 무슨 어? 이 햄버거도 뭐 요즘 수제버거집 많이 생겼는데 대충 수제버거 몇 개 먹어보고 나니까 대충 이런 맛이겠거니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뭐 맛의 텐션이 뭐 대단한가요? 예. 뭐 지카구이급이에요? 되게 호들갑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이죠. 아니야 아니야 코트야, 너가 고든 램지 버거 같은 거 안 먹어봐서 그래. 글쎄요, 그렇게 맛있을까요? 예? 뭔 근근가이즈야, 풀사이즈가 더 맛있어. 아무튼 뭐 6월 말에 강남대로 1호점에 이어서 백화점에도 입점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MZ세대가 모이는 주요 상권 중심으로 5년 내 15개 개점이 개점된다. 파이브가이즈 버거. 현지 미국에서 파이브가이즈 햄버거의 수준. 이게 뭐예요? 예. 네. 그냥 질 좋은 쇠고기 갖다가 갈갈이 해갖고 어? 갈갈이 해갖고 빵 그냥 잘 뭐 브리오시 번인지 뭔 번인지 해가지고 그냥 뭐 반갈죽 해가지고 거기다가 어? 패티 그냥 대충 때려넣고 거기다 그냥 체다치즈 그냥 듬뿍 쳐넣고 거기다가 뭐 어? 양상추나 쳐넣고 거기다 뭐 대충 그냥 뭐 소스나 좀 이렇게 이 소스 뭐 달콤하고 매콤하고 뭐 상콤하고 요런 소스들 좀 소스 좀 쳐넣은 다음에 뭐 기호에 맞게끔 토마토 후려 쳐넣고 아니면 저 뭐 어? 양파 뭐 이렇게 좀 어? 구운 거 팬에다 뭐 구운 거 그런 거 갖다 그냥 후려 쳐넣고 해가지고 팔면은 그게 뭐 수제버거 아니에요? 나올 때 썬데이 네? 하나면 그게 최고다. 이게 겨우 9,000원이라니 눈물 난다 진짜. 아 가격이 저렴해서구나. 아 글쎄요 뭐 지금 햄버거 뭐 맛있죠. 햄버거 맛없다 그 햄버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햄버거가 가진 맛의 가치를 저는 인정을 해요. 근데 이렇게 막 뭐 몇 시간 동안 줄 서면서 먹을 만큼의 호들갑일까요? MZ세대들의 어떤 그 이제 기다리는 것 또한 하나의 컨텐츠다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해서 오랜 기다림 끝에 먹는 이 사람들이 많이 즐기는 것들에 대해서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맥도날드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나 쳐먹을게요. 바로 먹을 수 있는. 예. 패스트푸드는 말 그대로 빠르게 쳐먹을 수 있어야 돼요. 빠르게 주문해서 빠르게 쳐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 예. 오랜 기다림 끝에 먹는다기보단 사진을 남긴다가 더 주요한 세